자, 안녕하세요. 세알람입니다. 세알람입니다. 오늘은 아니, 하세요. 말을. 예, 하세요. 예. 오늘은 자, 오늘은 제가 오늘 다이소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다이소도 많이 발전을 했더라고. 세차용품 종류들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다가 이거 좀 컨텐츠로 하면 재밌겠는데 하고 또 돌아다니다 보니까 브러쉬도 좀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다이소에 있는 몇 가지 세차용품들을 들고 와봤어요. 이거는 아 차에다 써도 괜찮겠다 싶은 그런 용품들을 들고 왔습니다. 자기 혼자 아침에 출근 안 하고 조금 놀다 오더니 놀다 오다는 게 아니라 딱 컨텐츠 생각. 우선은 프리워시를 시작을 해볼게요. 근데 거기에 카샴푸 종류는 없더라고요. 뭐 스노우폼도 그렇고 뿌리는 카샴푸는 있는데 솔직히 조금 손이 안 갔고 그리고 워시미트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 워시미트도 있었어? 미트도 있었어. 근데 중국산이어가지고 사실 이렇게 만져보니까는 털이 이렇게 슥슥슥 빠지는 약간 별로 안 좋은 분명 새 상품인데 좀 그래가지고 일단 선택은 안 해왔어요. 우선은 저희가 그 차량 도장면에는 일단은 뭐 스크래치를 내면 안 되니까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일단은 프리워시랑 세차를 맞춰놓고 있을게요. 아 세장 먼저 해보자고 이거. 가자. 없어. 선거 이건 화장실 소리 아니야? 자 우선은 우리가 보통 휠 클리너만 사용해서 세차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일단 갈변제거나 뭐랄까 일단 휠을 좀 더 깔끔하게 세차하기 위해서 보통 브러쉬들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갈변제거용 브러쉬다 하면 약간 이런 뭉툭한 화장실 솔 같은 보통 이제 뭐 흔히들 얘기하는 바이칸 브러쉬 중 하나인데 다이소에서도 괜찮은 게 있어요. 이거는 그 변기 닦을 때 근데 이 뭐가 이게 엄청 까슬까슬하게 딱 힘이 좋게 잘 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타이어에 사용했을 때는 굉장히 갈변을 잘 벗겨낸다는 거죠. 그리고 디자인이 이래서 그렇지 솔직히 말해서 얘도 일반인이 보면은 똑같은 화장실 브러쉬야. 진짜 솔직히 그렇거든요. 이렇게 좀 뭐랄까 뭐가 좀 딱딱한 모? 굵은 모들 이건데 디자인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우리 가격이 얼마야? 얘가 천 원이네. 천 원. 이거 얼마야? 만 막 5천 원대 하는 거. 그러니까요. 근데 성능을 한번 볼게요. 하여간 충분히 벗겨낼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휠앤 타이어 샤이닝 클리너 이걸 한번 사용해보세요. 휠하고 타이어를 같이 사용할 수 있고 360ml에 3,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제품이었으면 아마 500ml 기준 한 5,000원? 5,000원 했으려나? 5천 원? 막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물기가 묻어 있어서 그렇지 사실 갈변이 굉장히 많은 차예요. 너무 딱딱하냐? 이건 진짜 물 한번 담가봐. 물을 한번 담가봐. 물에 담갔다가 그렇지. 아 갈변은 잘 기어가 되네. 잘 나오네. 역시 약간 이렇게 딱딱한 모를 사용해주면 갈변이 안 벗겨질 수가 없어요. 잘 나온다, 야. 나쁘지 않은데? 괜찮다니까? 생긴 것만 보고 판단하는 게. 이틀 되게... 밤을 새면서 고민.
약품도 사실 이게 조금 우리 잘 달라붙어 있어 이 정도면은 제가 보기에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합격. 일단 뭐 타이어야 이걸로 닦았다 쳐도 이 휠은 어떻게 닦을 건데? 휠 똑같이 브러쉬가 있지.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일단 일반 디테일링 브러쉬 중 하나인데 이것도 2만 얼마 이렇게. 그렇지.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왜 비싼지 모르겠어요. 진짜 가지고 있어봐. 여성 화장용 제품이 있다고 다 이렇게 보면 몰라요. 이게 보면은 이게 얼마나 이게 사람 얼굴을 해도 될 정도로 이게 부드러운 이걸로 이제 딱 해보면 약품을 충분히 해주고 물 한번 딱 담가가지고 딱 하면은 아... 끝나. 아, 너무 부드럽나? 너무 부드럽다. 너무 부드럽잖아. 일단 패스. 킵. 일단 패스. 네, 두 번째로 갖고 온 게 이거예요. 다. 뭐야 그거? 브러쉬. 이었다. 와. 와 뭐야? 자 해보자. 아 이거 좀. 너무 살짝 빳빳하다 살짝. 아, 어느 정도 탄성이 있기는 한데 아 그래도 약간 좀 아쉽기는 하다이. 아 좀 선택을 잘못했다 이거는. 아 다이소에 그 브러쉬는 진짜 없어. 이게 약간 돼지털로 된 부청식의 LED 거 한 번만. 아, 이렇게 약간 돼지털로 된 이 브러쉬가 없어. 이게 솔직히 조금 맛있기는 한데 이렇게 보면은 그렇지 이런 종류의 붓은 없더라고요. 아 브러쉬는. 그게 조금 맛있긴 하네. 그래서 나름 선택해서 갖고 온 건데 하여간 조금 2000인데 얘는 제 생각에는 이런 휠보다는 약간 이 내부에 있는 뭐 틈새 아, 이런 부분들 쓰는데 조금 더 가죽 좋을 것 같아요. 가죽이나 플라스틱 부분 너무 예민한데 사용하는 거 말고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따 또 써볼게요. 일단 쓸 데가 많아요 이게. 너나 오케이 알겠어요. 알겠어요. 갈변 번지겠네. 야 근데 잘 벗겨진다 진짜로. 이건 마음에 들어 진짜로. 쓸만하다니까. 1,000원? 아, 1,000원. 네. 세차용품을 따졌으면은 한 타이어 휠앤타이어 세정제들이 한 12,000원? 보통? 그 다음 이런 브러쉬들이 한 15,000원 정도 한다 치면은 벌써 27,000원이잖아요 그게. 거의 3만원 돈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4,000원? 4,000원 깔끔. 아니 야 이 미친놈아. 자 아까 휠에 사용했던 그 브러쉬예요. 근데 종류가 좀 다양하더라고요. 하나 더 있어요. 또 이뻐요. 색깔도 이뻐. 검정색에 딱. 근데 이것도 여성 화장품용이더라고요. 이거만큼 디테일링에 쓰기 좋은 제품도 없어요. 딱. 이만큼 또 부드러운 게 없지. 그치 사람 얼굴에 바를 수 있는 거다 하면은 그냥 거의 다 그냥 어디든 사용해도 안전하다는 거. 특히 일단 이런 문틈에서 나오는 특히 흰자들 이런 부분들 그렇지 딱 구석구석 해주고 이런 문틈하고 이렇게 이 라이트 쪽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도 좀 그렇다고. 거기 있는 틈들 디테일하게 문대주기가 참 좋단 말이죠 이게. 그리고 이런 뭐 현대 엠블럼 같은 데도 구석구석에 보면 때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이런 데도 가무식 해주고 이런 뭐가 난 솔직히 좀 저희도 세차용품 쇼핑몰을 좀 하지만은 진짜 좀 이해 안 가는 부분 중 하나예요. 왜 이게 2만 원대가까지 올라가 있는지 가격이. 너무 비싸긴데 좀 그래. 뭐 2만 원짜리 브러쉬다 해서 뭐 크게 다른 건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뭐가 좀 더 풍성하고 뭐 그런 건 있어요. 근데 하여간 세차용품의 브러쉬들은 왜 가격이 그 모양인지 좀 불만이라는 거. 의문이 든다는 거. 어디서 얼마나 해먹길래. 자 그리고 다이소에서 조금 했던 거 저번 패드네? 저번 패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1,000원이에요 1,000원. 우리가 알고 있는 저번 패드는 4,000원 정도 하잖아요. 1,000원 얼핏 보기엔 뭐 똑같아 보이는데. 똑같죠 보이기는. 좀 단단한데 약간 거칩니다 면이. 그치? 아 그러네. 일반 저어패드보다는 확실히 좀
조장면은 좀 오바다. 조장면이 좀. 조장면에 쓰면 안 되겠다. 이 검정색 부분이 도장면으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아, 이거는 조금 도장면 하면은 좀, 수월이 잘 일어날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뒤쪽이 워낙 거칠다 보니까 유막 제거할 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 유막 제거를 해볼게요. 그리고 중국산이네. 손패드 줘보세요. 네. 운전석만 해줘, 운전석만. 운전석만. 아, 그렇지. 안전을 위해서. 약품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기는 해. 너무 잘 먹나? 아, 좀. 그러니까. 좀 펴발라주고. 굉장히 뻑뻑해. 그렇지, 뻑뻑하지. 뻑뻑해. 진짜 변함이 없는데 그냥? 뻑뻑하답니다. 진짜 뻑뻑해. 습식용으로 사용하기에는 괜찮을 수도 있다. 습식 그 저번 패드가 습식용으로 사용을 했을 때는 약간 너무 물렁물렁해지는 감이 있어. 특히 오래 조금 오래 썼을 때는 유독 그런 느낌 나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거 습식용으로만 쓰는 걸로. 그래도 1,000원이잖아, 1,000원. 근데 얘는 그거야? 그냥 완전 세차용으로 나온 거야? 자동차 코너 딱 가니까 는 저번 패드가 있어 없어? 얻는 그래봤지. 세차 용품에 있는 거구나. 뭐 어디 뭐 또 주방용품 수세미 뭐 이런 거 들고 온 줄 알았어? 난 처음에 얼핏 보고 그냥 뭐 수세미를 들고 왔던 거 같은데. 하여간 고압수를 한번 뿌려볼게요. 잘 됐겠지. 그리고 드라잉 존으로 일단 이동을 할게요, 여러분. 그리고 다음 아이템. 자, 드라잉 타올입니다. 드라잉 타올을 다이소에서 팔더라고요. 근데 뭐 그 가격이 5,000원이에요. 굉장히 싸요. 5,000원. 대신에 일반 타올보다 10cm 정도가 짧습니다. 90에 70짜리가 보통 우리가 판매되는 이제 기성품 세차용품 평균적인 크기지. 그런 타올인데 이거는 90에 50? 60? 90에 60이네. 60. 딱 10cm가 작은. 꺼내볼게요. 잠깐만, 혹시 이것도 중국산? 이건 한국. 그래? 이쁜데? 되게 핑크 아니야? 색깔도 이쁘네요. 핑크해 지금. 크기도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 엄청 얇네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감독님이 보여. 우선 뭐 딱 10cm 정도 크기인데도 불구하고 두께 차이가 약간 두께 차이랑 이 오래 길이 차이가 살짝 납니다. 확실히 좀 느낌이 그러네. 뭐 물기 흡수만 잘하면 되긴 하니까 뭐 한번 해보십시다. 먼지 나오는 거 봐. 너 저기 가서 털고 오면 안 돼? 이건 약간 좀 다른 사람이었으면 좀 민폐 수준인데? 많이 나온다. 생각보다 먼지 되게 많네요. 일단 드라잉 타올을 사용하기 전에 한 번씩 털어주시고, 만약에 햇빛이 오늘처럼 저희처럼 이렇게 보인다 하면은 털어보세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털어주시고 정말 이렇게. 좋은 타올일수록 잘 안 나옵니다. 이렇게 털어주시고. 그리고 트위스트 올이 이렇게 짧은 경우에 장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단점은 물기의 흡수량이 그만큼 적다. 그렇지. 대신에 예를 들어서 그 트위스트 올 사이에 무언가 이물질이 딱 들어가 있을 때 발견내기 쉽다는 거. 그렇지, 그렇지. 그런 정도의 장점이 있겠는데, 뭐 중요한 거는 일단 안전하게 드라잉을 해내는 거니까. 너무 얇다, 인간적으로. 아이고. 이게 지금 되게 얇으니까. 그러니까. 다 안 펴져, 그냥. 바람이 조금 불어서 그런지. 딱 여성분들이 쓰기에는 좋네. 약간 무게감이 없으니까 펄럭펄럭거리는 느낌은 있네요. 난 이렇게 쭉 펼치고 싶은데 이게 이렇게 보면 거의 차이 안 나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해. 그죠? 그리고 확실히 그냥 여성분들이 딱 쓰기에는 딱 알맞아. 90에 70이 크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저 정도 사이즈도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일단 5,000원이잖아. 그렇지. 싼 마이로 맨 처음 접근하기 굉장히 좋다고 저게. 잘 털어주시기만 하면요. 뭐 물기 흡수도 잘하는 거 같아. 일단 지금 한 이 반 정도만 닦았는데 진짜 얇긴 얇다 보인다. 많이 축축해.
오, 한 이 차 하나를 다 닦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아마 뭐 준준형 차 이런 아반떼나 뭐 K3 뭐 이런 기준 준준형 차 기준으로는 두 개면은 그래도 되지 않을까? 아, 그쵸. 에어 뿌린다 가장 하에. 뭐. 그치 그치. 근데 아, 에어 안 뿌리면 불가능할 것 같아. 세 장이면 넉넉할 거예요. 아, 나 정말 드라잉 마저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라잉까지 전부 다 끝내놓고 왁스를 바를 겁니다. 야, 저 왁스도 팔구나. 750ml에 2,000원. 괜찮네. 세차 안 하시는 분들은 한 6개월은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뭐. 750ml에 이... 엄청 쌉니다 일단. 용량하고 가격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솔깃하네. 그리고 한국 거예요. 아, 이것도? 어.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아. 아, 왜 이렇게 세? 트리거가 왜 이렇게 세? 벌써? 네, 타월도 써야지, 타월. 아, 타월. 어, 타월도 판매를 하더라고요. 나 처음에 이거 뭐 휴지 가져온 줄 알았어. 12장이 들어있어요. 근데 2,000원이에요, 다용도 타월이. 어. 중국산이네. 아. 왜 하필 또 중국이지? 한 장 뽑아서. 나 한 장 주세요. 뭐야? 안경 그거 아니야? 안경 그거, 안경 딱지처럼 생겼는데? 이것도 이게 엄청 얇다. 아, 얇다. 그거 같다. 빨아 쓰는 키친 타월. 아, 어, 그러네요. 약간 그런 느낌 있네. 이게 아, 이거 손에 다 묻는데? 이게 타월이 조금 얇다 보니까 그만큼 약품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것 같고 제대로 펴발리기도 조금 몸 잔사가 약간 그렇다는 거. 아, 제거하기가 더 힘들겠어. 이게 이렇게 보면은 옆으로 잡아당기면 이렇게 늘어나요. 이렇게 약간 그런 타월의 수준. 아하. 약간 늘어나는. 늘어나서 돌아오지 않네요. 옆으로 늘리면은 약간 이렇게 늘어. 타월 바꾸자. 안 되겠다 이거. 와, 한 장 더 써야겠다. 아, 안 돼. 한 장 더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쓰자고 쓰자. 아, 그러니까 이거 쓰지 말까? 먼지도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아, 먼지는 진짜 많이 나와. 이건 좀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진짜 별로다 이거. 버려. 확실히 이번에도 좀 뿌려보고. 아, 이거 봐봐. 어, 그러네. 좀 너무 세. 이거 봐. 아, 이거 트리거가 참. 내려놔야겠다. 우선 아까처럼 햇빛 있는데도 국산 타월은 좀 다릅니다. 두께감도 다르기 때문에 확실히 펴발리는 게 다 다르잖아. 딱. 어? 아, 확실히 깔끔해. 아, 잔사 없어. 아, 암 낫는 기분 나는. 아, 편한. 그래도 뭐 야, 슬릭함 되게 좋네요. 슬릭함. 오, 그네. 좀 올라오네. 슬릭함 되게 좋네. 이 왁스가 그건가? 발수형인가? 발수왁스. 아, 그래요? 아. 발수왁스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희 영상을 보고서 다이소에 가서 이 왁스를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어, 진짜 영상 그대로 슬릭감은 있네 라면서. 어. 그렇게 좋은 슬릭감은 아니지만 하여튼 맨 도장님보다는 미끄러워졌어. 미끄러워졌습니다 진짜. 이거 뭐 나쁘다고 보기에는 어렵잖아. 2,000원이잖아. 그렇지. 750ml에 2,000원에 슬릭감까지 있잖아. 아, 그렇지. 뭐 비닝하고 이런 건 모르겠지만 광도 올라오는 거는 사실 어, 광도까지는 아, 모르겠어 진짜.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어쨌든 왁스를 발라줬을 때 좀 보호는 된다는 거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아, 이 방법만 터득하면 돼요. 맨 처음 싼 걸로 해봐서 막 어, 이런 느낌이구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이게 어, 확실히 좀 광도도 모르겠다. 어, 광도는 진짜 모르겠어. 그렇게 막 뭐 이게 웨시야 아크릴이야 뭐 이런 수준도 아니고요. 사실 그냥 안 발라놓은 것 같기도 하고 어, 이게 언뜻 보면 뭐 모를 정도 그런 느낌이에요. 확 이렇게 올려주는 느낌도 없네요. 내가 맞아 작업을 할 테니까 너는 실내를 해. 내가 또 실내에 핫한 아이템을 준비를 해왔어. 아, 아까 그거? 다 했어요? 다 바르봤어요. 아, 작업성인 왁스가 어렵진 않아가지고 금방 다 바르네요. 순식간에 뭐 한 바퀴 그냥 돌아. 수고했어요. 딱 슬릭감 느끼기에 굉장히 괜찮다는 거. 아, 슬릭감만? 그 정도. 발림성 뭐 이런 거. 구두솔 타고 온 건 아니잖아. 그렇지. 딱 가죽이나 플라스틱 부분 어딘가에 쓰면 괜찮겠다 해서 딱 갖고 왔습니다. 일단은 요 구두솔하고 구두솔이 아니라
가죽 브러쉬, 레더 브러쉬. 레더 브러쉬. 야, 구두소라고? 레더 브러쉬. 어, 천연 가죽 세정제 이게 3,000원짜리 제품인데 조금 비싸. 어. 용량 대비하면 100ml에 140ml인데 140ml에 3,000원짜리.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태까지 1,000원, 2,000원, 1,000원, 2,000원 놀던 거에 3,000원 이러면 좀 이제 이런 거지. 어? 어 뭐야? 물 타입이야? 아니야, 젤이야, 젤. 아, 그래. 젤이네, 젤. 쓰면 된다. 빨리 좀 해봐야겠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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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향도 좋은데, 이거? 어, 향이 나쁘지 않다. 향 좋네. 향 좋네, 진짜. 비누향이라 해야 되나, 어. 이거? 아, 그렇다. 응. 어? 향은 좋다, 향은. 절반만 하실 거죠? 네. 예. 충분합니다. 거품이 막 일어나네. 어우, 근데 향 되게 괜찮다. 되게 네, 고급진 화장실에서 나는 향 나요. 아, 근데 이게 이렇게 넓은 면적을 할 때는 좀 좋은데 이 끝부분 할 때가 구석이 안 돼, 구석이.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레더 브러쉬, 이 가죽 세정용이라고 하는 판매되는 브러쉬 제품들을 보면은 이것도 좀 쓸데없이 비싸요. 그렇지. 뭐 말가죽이나 돼지가죽을 이용해서 뭐 어쩌고 알겠어. 아. 알겠는데 그렇게 비싸야 되나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가죽이어서 좀 예민한 부분이 있지만은 이거보다 좀 더 부드러운 브러쉬도 있어. 그렇지, 있지 당연히. 아니 아니, 그러니까 다이소에 있다고. 아, 다이소에? 다이소에도 있다고 충분히. 어, 그래? 근데 이제 나는 이 딱 봤을 때 아 이게 좀 괜찮을 것 같다 해서 갖고 왔는데 좀 실패적인 거지. 어, 약간 좀 어 뭐 닦이는 느낌은 있는데 너무 가압 주면은 오히려 이게 손상이 입을 것 같아, 가죽에. 아,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콜라나 뭐 찐득한 거 뭐 커피를 쏟았다거나 특히 설탕 든 커피 뭐 카라멜 마끼아또 쏟았다. 야, 최악 아니냐 그러면? 좀 먹다가 맨 마지막에 좀 남은 거 그걸 쏟았다. 그런 순간 이런 브러쉬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뭐 그렇지. 레자왁스도 사왔어요. 레자가 어디지? 레자 이렇게. 뭐 가죽이나 플라스틱에 발라도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런가? 얘도 가죽이나 가죽 아니야? 대시보드나 플라스틱까지 전부 다 사용 가능한. 아, 가죽에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플라스틱에도 사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근데 얘도 750ml에 2,000원이긴 하네. 2차 전체를 지금 한 30번은 바를 수 있는 소리야. 오. 좋아요. 아. 얘도 트리거가 좀. 아, 트리거 세네 얘도 그냥. 아, 주세요. 네, 좀. 에이. 트리거는 중국산 썼나 봐. 어우, 근데 잘 올라오네. 색감은 확 살려주네 그냥. 어우, 보이시나요? 카메라로 잘 보이나요? 음흠. 반대면으로 한 번만 더 걷어내보자. 두 번 뿌렸잖아. 마른 면으로 걷어내면은 매트하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네. 괜찮네. 어우, 괜찮네요. 뭔가 이 광도 살짝 올라오면서 이게 맞다. 싼 마이로 쓰기에는 충분하지. 이 정도면 그래도 가죽 보호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습도 되고 어느 정도 보호가 되겠네, 이게는. 어차피 레자왁스를 바르는 이유 자체가 일단은 가죽에 보습을 주기 위해서랑 이 광도랑 코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플라스틱에도 마찬가지로 변색이나 이런 뭐 여기다 뭐 쏟았을 때 특히나 이 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사용을 해주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퍼포먼스인 광도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져요. 일단 레더박스는 뭐 용량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2,000원. 새 차의 끝은 타이어다. 딱 타이어 드레싱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타이어 어플이 다 있을 거예요. 아, 그래? 아, 이거 뭐 처음 보는 거긴 한데 이게 타이어 어플이. 아, 보통 시중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게 이거 타이어 어플 딱 하나에 1,000원이란 말이에요. 990원인가? 980원. 980원. 어? 두 개에 1,000원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나 좀 안 좋을 줄 알았어. 메이드 인 차나가 여기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이 아랫부분도 충분히 딱딱하고 이 스펀지의 느낌도 굉장히 튼튼해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정말 괜찮게 잘 나왔어요, 이거는. 타이어 어플이야, 사실 이게 쓰다 보면 몇 번 안 쓰고서 결국에는 갖다 버리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만큼 소모품 쪽으로 세차시장에서는 좀 자리를 잡고 있는데 하여간 1,000원이란 가격이 일단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야, 타이어풀도 마음에 든다. 다이소에 이게 있다니까? 이야. 발전을 했다니까요, 진짜? 오늘은 다이소에 좀 발전된, 발전된이 맞겠지 뭐. 업그레이드된, 뭐. 상향된 그 라인업과 아이템들을 가져와서 세차를 해봤는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괜찮은 것들이 많았어. 역시 다이소 표는 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은 것도 좀 많았다는 거. 물론 다이소에 있는 모든 제품들 중에서 그 또 지역점마다 좀 다르잖아. 구성해 놓는 그 물품들이.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다이소에 얼마나 더 좋은 제품들이 많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솔직히 조금 값비싼 세차용품보다, 그러니까 특히 도구들, 도구 같은 경우 굳이 세차용품보다도 다이소 거를 써도 충분하겠다는 생각이 저는 충분히 들거든요. 몇 명까지 확실하게 그런 느낌을 받았어. 그리고 그거를 소비자들한테도 권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우리가 우리 이러다 쇼핑몰 망하면 어떡하냐. 제 생각에는 세차 도구가 그렇게까지 비쌀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다이소용품으로 사용을 한다 해도 전혀 차량에 문제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물론 뭐 아까 뭐 레자왁스하고 왁스? 이런 왁스들하고 이런 거랑 요즘 나오는 좀 프리미엄급들 제품들하고 비교하면은 차이점은 분명히 있죠. 그치. 있는데 대신에 내 차를 정말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이 방법을 조금 처음이니까 뭐 저렴한 제품이나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해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다이소 제품도 감 잡기에는 충분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 지속성이나 뭐 성능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그런 건 바라진 말아야지. 감 잡는 거지. 축구로 따지면은 공 차는 연습을 먼저 해보는 거지. 그치. 아무 싸구려 공 가지고. 그리고 이게 세차 용품, 그러니까 세차를 급하게 해야 되는데 용품이 없을 때도 다이소 가서 그냥 임시 방편으로 저렴한 제품들 사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아니면은 정말 급하다. 내가 내일 당장 해야 된다 하면은 새 알람에서 주문하면은 뭐 다음날 도착할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뭐 그치. 급하면 2시 전 당일 발송. 뭐라고? 2시 전 당일 발송. 저희 오늘 영상이 조금 좀 중구난방이긴 했어. 좀 이게 갑자기 아침에 제가 그 물건을 사와 버려가지고 야 오늘 촬영하러 가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시작된 거라. 아 근데 좀 궁금하긴 했어. 그 다이소에서 세차용품들이 어떤 그런 성능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궁금했는데 뭐 나름 뭐 괜찮았던 그러니까 괜찮았다 생각을 합니다.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감 잡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만한 것도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다이소표 광도는 어떤지 광도 영상을 쫙 잡아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We get to where we go. What better time than the present? What better time than the right now? Call me whenever you're ready. Call me as soon as you touch down. I know that I can get managed. I just don't know how to pipe down.